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아름다운 여친 김창환입니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푸디토리움 무려 네 분이나 나오셨는데, 자, 김정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새벽 방송은 재밌습니까? 아, 새벽 방송이요? 네. 예, 생방송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그 애프터 클럽이라는 방송이 10년이 돼가지고 네. 되게 그 뭐랄까 일상이 그냥 하나의 삶이 된 것 같은 그렇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정범님이 무슨 요일이에요? 저는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밤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아, 지난 새벽에 나왔겠네. 네네네, 그렇죠. 네. 오. 야, 10년이면 것도 꽤 됐네요, 그죠? 예, 꽤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모시고 왔어요? 네?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새 앨범을 내게 됐는데 네. 이제 에피소드 호비라는 푸디토리움의 새 앨범인데 이제 그거는 피아노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렇게 네 가지 악기로 구성된 앨범이어서 네. 함께 리허설 해주시고 같이 녹음하고 했던 그대로 원래 멤버들 연주자분들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시네. 그러면 제일 왼쪽에 이 심정은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옆에 조금 크게 생겼는데 그거는. 네. 비올라 박미리님. 네, 안녕하세요. 저쪽은 조금 더 커졌네. 네. 강찬욱님 첼로. 네, 안녕하세요. 첼리스트. 네. 와. 근데 김정범님을 어떻게들 만나신 거예요? 강찬욱님 소개로. 아, 그랬구나. 이번에 호프라고 바람. 네. 바람이 뭐 바람. 개인적인 바람이 이제 담겼다고 봐야 될 텐데 아까 영화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근데 그 지금 푸디토리움은 영화 음악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 뭐 네. 훨씬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튼 네. 영화 음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영화 음악하고. 네. 근데 이번에 지금 에피소드 바람이라는 게 이게 지금 무려 12년 만에 나온 이 앨범 아닙니까? 예, 정규 앨범으로서 12년 만입니다. 야, 참 난산이에요. 네. 네. 아,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낸다고 계속 했는데. 그 사실 이렇게 앨범을 좀 내기까지 제가 아직 자신이 좀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전이랑은 좀 다른 스타일의 앨범을 내려고 했고 원래 푸디토리움 1집 김창환 아침차 옛날에 출연했을 때부터 사실 이 스트링 이게 피아노 콜텟의 앨범을 구상했었는데 그래서 여기 출연도 그때 피아노 콜텟에서 사실 출연했었거든요. 10년 전에. 예. 근데 이제 그것들을 앨범으로 내기까지는 제가 여러 가지 아직 그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근데 이제야 된 게 된 것 같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그 자기가 자기를 벗어 던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박미리 님은 언제부터 악기를 한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초딩 때부터? 네. 그때 처음부터 바이올린을 했어요? 처음부터? 바이올린을 하긴 했는데 네. 전공은 비올라를 시작했어요. 아예? 네. 심정은 님도 비슷해요? 네. 어릴 때 전 4살 때부터. 야, 여기다 뭐 다 재원이시네. 4살 때부터. 야. 그런데 자기 벗어 버린다는 게 음악가들한테 중요한 뭐 다른 예술가들한테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면 심정은 님은 개인이 자기가 생각할 때 몇 번이나 벗어 던진 것 같아요? 아직 없는 것 같은데요. 아직 못 벗어 던졌다고? 네. 노력 중인. 내가 나를 벗는다는 거? 네. 아, 그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네. 평생에 한번 되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자기 속에 갇혀서 나는 이렇게 생겼어. 뭐 이런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결정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 어떤 때는 매력적이고 계속 하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진짜 야 이거 벗어나야 되는데 라는 게 있을 거 같아 아니에요. 네, 있죠. 지금 제일 답답한 건 뭐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 아우 나는 이건 진짜 벗어 던져야 되는데. 일찍 일어나요? 아니요.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 4살 때부터 여태까지 계속 노력만 하는 거예요? 평생 노력 하려고요. 네. 아. 박미리님은 아직 못 벗어던졌어요? 네. 저는 벗어던질 생각이 없어요. 네. 오. 근데 정열 씨, 아, 저기 정범 씨가 이전에 나로부터 조금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몰랐던 사이니까. 아, 알긴 알았다. 그렇죠. 아, 네. 공연 때 옛날 공연에도 네.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 미리 씨가 볼 때는 이번 앨범이 그런 게 보이냐고요. 네, 조금은요. 조금은요. 별로 변하고 싶지 않은 박미리님. 네. 아, 이건 아무튼 좋습니다. 성홍진님. 헛 나긋한 목소리가 누군가 했더니 푸디토리움이네. 푸딩 때부터 팬입니다. 저는. 유옥준이. 푸디토리움 검색해보니 엄청 유명한 분이시네. 제가 아는 영화음악도 있고 그때 몰랐던 분을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기쁩니다. 푸디토리움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와. 현종우님. 라디오 선곡표 여기저기에 푸디토리움 이름을 볼 때마다 많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어떤 분이길래 이런 음악을 만드실까 하고요. 아침창에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자 그러면은 네, 라이브로 오늘 몇 곡이나 하실려나. 한 두어 곡 하시네. 자 그럼 첫 곡으로 뭐를 해볼까요? 앨범 수록곡 중에서 이번 새 앨범 중에 초록달을 품은 눈동자 를 한번 연주해 볼까 합니다. 초록 달을 품은 눈동자? 네. 네. 그래서 저희가 Thank you.
이 커튼 걷으면은 황혼이 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오프닝 하면서 강가에 풀들이 막 풀썩 자랐더라고요. 네. 아주 천방지축으로 막 자랐는데 애들 크면서 아유 크니까 이제 엄마 얼굴이 나오네 뭐 아빠 얼굴이 나오네 하잖아요. 네. 내가 지금 이거 초록 달을 품은 눈동자를 이렇게 들으면서 야 바흐가 들으면 참 행복해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바흐를 닮은 야 멋집니다. 오래 걸릴만 하네. 예? 근데 비올라하고 바이올린하고 이렇게 선율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예? 그것도 아주 자매 같고 이번에 그 지금 에피소드 호프에 그 몇 곡이나 수록돼 있는 거예요? 총 9곡이 수록돼 있습니다. 9곡? 네. 와, 다 이런 편성으로? 네, 솔로 피아노가 몇 개 있긴 한데 그러니까 업라이트 피아노 녹음이 몇 개 있긴 한데 다 처음 끝까지 딱 이 편성으로 계속 이야, 이어집니다. 고급지네. 기호가 갑니다. 김유림님. 다른 일 하다가 도입부부터 멋있고 웅장 그 자체라서 바로 보라 켰어요. 이렇게 듣고 보게 돼서 영광이네요. 이민희님. 어머 아침에 너무 고급진 소리들이네. 이거 뷰 좋은 레스토랑에 앉아서 뭐 썰며 선이라도 봐야 될 것 같아요. 현희님. 초록달을 품은 눈동자. 왜 초록달일까? 글쎄. 아, 사실 초록달을 품은 눈동자 사실 아이들의 눈동자를 얘기를 한 거였어요. 아. 근데 아이들이 가진 어떤 눈동자의 힘이 뭐 부모든 가장 큰 그 아이들의 순수함이 나오는 눈빛 같아서 되게 좀 비현실적으로 되게 초록 빛깔을 담은 것 같았던 생각 때문에 한번 붙여봤습니다. 멋지다. 오늘 그 강가에 오면서도 이제 풀을 보면서 야 풀이 초록이라 얼마나 다행이냐. 예? 원래 풀이 빨간색이었으면 야 빨간이 저렇게 지천이면은 저걸 어떻게 견딜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초록 풀을 정말 고맙게 봤어요. 자, 근데 최형식님 오늘 아침 창은 세종문화예술회관을 옮겨놓으셨네요. 아침 창에서 피아노 현악의 협연이라 날이 우중충해서 마음마저 처지는 느낌이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구름이를 둥실 떠다닙니다. 박은영님 저희 애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비올라 시작해서 지금은 중2예요. 학교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열심히 연주하고 있습니다. 꿈을 위해 달려가는 아들을 응원하며 학교 끝나고 오면 방송을 들려줘야겠습니다. 비올라 화이팅. 그러면은 박미리님 비올라가 다른 아주 나는 세상도 바꿀 필요 없고 나는 악기도 안 바꿀 거예요. 나는 그랬잖아요. 네. 근데 비올라가 뭐가 그렇게 좋아요? 좋지 않나요? 예? 뭐 아니 글쎄 뭐가 좋냐고요. 글쎄 되게 진부하지만 따뜻한 것 같아요. 따뜻한 것 같다고요? 저처럼요. 강찬웅님 저기 박미리님은 박미리님은 저기 그래서 영입을 하셨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비올리스트입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정말 따뜻하고요. 예. 같이 연주하면 그 따뜻한 마음이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사실 비올라는 중간자 입장이거든요. 이렇게 예? 비올라와 그 첼로 사이를 줄타기 하듯이 여기에서도 이렇게 맞춰줘야 되고 첼로에도 이렇게 붙어줘야 되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박미리 예, 비올리스트는 그걸 누구보다도 더 잘해요. 따뜻한 마음. 아우 보통 넉살이 아니잖아요. 넉살이 저렇게 좀 원래 저기 박미리님은 원래 이렇게 대범했어요? 예? 네 조금요. 아 멋지십니다 어쨌든. 근데 한예진님께서 비올라? 네, 비 올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썰렁해서. 아. 근데 이렇게 팀을 뭐
정범 씨가 누구누가 했으면 좋겠다. 뭐 물론 아까도 이제 얘기 나왔지만 강찬욱 님이 이렇게 평소 친했나 보죠. 네네네. 맞습니다. 찬욱 씨한테 아야 이거 변호사 중지를 하고 싶은데. 예. 예? 찬욱 씨랑은 예전부터 사실 오랫동안 뭐 영화 막도 같이 하고 이랬어서 근데 이번에 거는 조금 예전 거랑 많이 다른 좀 앨범이라 연주자 분들에 대한 회의나 상의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오. 그래서 이렇게 소개해 주신 엄선된 연주자분들이시죠. 이시죠. 아, 굉장히 편안한 것 같아요. 박미라님을 딸 박미리님. 자. 나에게 손짓하다. 이것도 있네. 이게 타이틀이네요. 나에게 손짓하다. 이번 홉 앨범 중에서 띄워드리고 4부에도 이어집니다. 창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김창완의 아침창. 네, 아름다운 야친 김창완입니다. 꽃다방 김마다 오늘은 푸디토리움 김정범님, 또 바이올리니스트 심정은님, 비올리스트 박미리님, 또 첼로 강찬웅님 이렇게 아침창을 멋지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근데 심정은님은 네.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아, 근데 왜 웃으세요 지금? 아이 참 쑥스럽게. 네, 저도 쑥스럽네요. 뭐 자유로운 음악 연주소 대표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네. 또 노마즈 활동도 하시네. 네. 그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 아니에요? 네, 노마즈 같은 경우는 연주하시는 분들이 여럿이 모여서 네, 앙상블 하는 단체예요. 그럼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모이고 하나요? 네네. 아, 레퍼토리 뭐예요? 보통 클래식 음악. 클래식 레퍼토리? 네. 어디 가서 연주들 해줘요? 초청받기도 하고. 사실 아직 연주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서. 네, 초대받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이거 푸디토리움으로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게 뭐예요? 저는 이런 거 보면요. 네.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 네. 트리뷰트? 네. 얼핏 제 상상으로는 심정은님이 무슨 음악을 하니까 오래 해왔으니까 음악에 감사한다. 네. 그래서 뮤직에 트리뷰트를 하나, 아니면은 엄마 아빠한테 내가 고마운 마음을 담았나? 이게 뭐예요? 그 트리뷰트는 사실 제가 처음으로 내본 앨범인데요. 그런데 제가 클래식 연주자거든요. 그런데 클래식 그 연주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작곡이나 편곡, 그러니까 그런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그래서 근데 예전에는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혹은 훨씬 더 이전에 파가니니나 이자이라고 하는 그런 끔찍한 기술을 안겨준 저희에게. 예. 그런 사람들이 같이 창작 활동을 했는데 그런 게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에, 또 동경하는 마음에 음악을 하나 써보게 됐습니다. 이거 지금 보라 다 보신 분들을 보시겠지만은 심정은님 그렇게 곱게 생겨갖고 그렇게 악마 같은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맞아요. 성격 이상해요. 그 사람들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 게 좋더라고요. 그게 좋아요? 네. 야, 진짜 별나네. 네, 박미리님은 그런 넉살이 좋고 그래서 그래서 친절하게 생겼고. 그러면은 트리뷰트 조금 연주해 볼 수 있어요? 너무 괴상한데 이런 데서 연주를 해도 되나요? 아니요, 아침창 아침창을 조금 털 열린 마음으로 네네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잘 됐다. 앞에 예쁜데 아니 뭐 편한 데로 하세요. 선생님. 네. 그렇게 동네야 골목에서 나오는 거 뭐 그런 거 말고 네. 파가니니가 예 돌아오신 것 같은 거 한번 해보실래요? 알겠습니다.
진짜 뭐 아까 그 바우 선생님도 좋아하시고 그렇게 아 진짜 아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는 사실 뮤지션으로서 모르잖아요. 아 근데 그런 분들한테 진짜 썰루트하는 사람이 있네. 네. 너무 너무 고맙죠. 아, 그런가요? 진짜 감격스럽기도 하고 아. 다음에 꽃다방 김마다면요 정우님이 또 앨범 멋있는 거 하나 만들어갖고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자 푸디토리움의 이번에 호프 앨범 중에서 뭐 하나 더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라이브로. 아 라이브를 그러면 한 곡을 더. 정범님 네. 정신 챙기세요. 아, 예. 오늘 심정은님의 시간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가 아 맞다 이러고 저도 저 역시 여기 빠져갖고는 아무 네. 예 푸디토리움 수습이 좀 됐어요. 아 예 수습이 네네. 수습이 됐습니다. 예 그 아 참고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사실 이번 저희 연주자분들 저희 섭외하면서 사실은 지금 김창하 선배님도 말씀하셨지만 연주뿐만이 아니라 작곡도 하시고 사실 편곡도 하시고 이랬던 분들을 제가 원한다고 사실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같이 계속 진짜로 뭔가 대중음악으로 말하면 프로듀서 같은 분들이셔서 저에게는 되게 사실 그 점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던 중이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원님의 앨범을 기다리며 이번에 프리토리움의 앨범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새 앨범 중에서 지켜줄게라는 곡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뭘 지킵니까? 파가니니를 지킵니까? 아 그렇게 또 오늘의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청해 듣겠습니다. 네.
네, 오 지켜줄게. 네, 맞습니다. 아, 잘 들었습니다. 어떤 선율이 또 다른 선율에게 미안하다며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막. 연주가 와, 그래서 지켜줄 건가? 아, 예, 예. 왜 그렇게 미안하면서 들어와요? 네. 이건 언제 작곡한 거예요? 이것도 이제 원래는 그 전체적인 틀은 그 10년 푸딩 1집에 있던 어떤 노웨어라는 곡이 있었는데 그걸 계속 변형 하다가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서 연주하더니 버전을 발전시켜서 이제 현악으로 한번 새로운 곡으로 만들어 본 곡이기도 합니다. 아, 네. 오래된 곡이네요. 네네네. 이 근무하님 13개월 아기와 같이 보고 있어요. 아주 아주 품격 있는 미디어 노출 시간입니다. 이은주님 이어폰 끼고 사무실에서 몰래 눈 감고 감상하고 있는데 칸막이 너머로 부장님이 뭐해? 소리에 화들짝 놀랐네요. 좋은 건 같이 듣자 하셔서 얼른 볼륨 올리고 사무실 직원들이 같이 감상하고 있습니다. 와, 유정미님 번아웃 온 제 몸과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것 같아요. 정성우님 오늘 아침 참 교양 넘치고 좋아요. 커피 한잔 하면서 라이브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료로 들어도 또 되나? 뭐 여기 다들 음악에 은혜를 입으신 분들이지만 이렇게 음악을 하다 보면은 참 힘들 때도 있지만 뭐 지금 제목도 그래요. 바람 에피소드 중에 호프인데 아 참 음악의 위로를 많이 받을 수도 있잖아요. 찬욱님. 네. 그죠? 네, 맞습니다. 찬욱님은 연주 하루에 연습을 얼마나 해요? 연습 그때 그때 다른데요. 예. 네. 그래도 한 적게 할 때는 한 2시간, 많이 할 때는 5-6시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미리 씨. 할 말 있어요? 대단하신데요. 근데 사실 제 앞에 2시간은 이제 드라마 보면서 스케일 연습하는 걸 제가 좋아해서. 아, 네. 그냥 손만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아, 스케일 연습, 음정 연습인데요.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소양을 갖추기 위한 연습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그것만 한 2시간. 네. 야, 아, 근데 드라마 할 때는 드라마 보면서 하면 시간도 잘 가고요. 나름 분리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습할 때. 야. 약간 미리 씨가 지금 입을 못 다물고 있어요. 나 굉장히 반성하는 예 그래요. 이렇게 갈고 닦아갖고 진짜 몇 분 이게 한 7분 되는데 네. 그 안에 그렇게도 굉장히 집중해서 연주를 해야 그죠? 네. 저도 한 6분짜리가 있는데요. 네. 연습하는 게 네. 진짜 1000번을 했을 거예요. 근데 깔끔하게 마무리된 적이 아직 단 한 번도 없어요. 솔직히. 아 이거 잘 나갔네 하는 게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해도 그죠? 아, 네. 대단해요. 오늘 미리 씨가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참 잘 만났어요. 미리 씨는 저기 자기 작곡 그거 한 거 없어요? 네. 예? 안 하는데 왜 뽑혔어요? 아 따뜻해서요. 아 미리 씨 진짜 왜 그래? 오빠 있어요? 오빠한테 굉장히 예 많이 당하고 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무남 동료예요? 동생 두 명 있습니다. 동생 두 명이 언니를 저렇게 강하게 만들었구나. 아 진짜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정말 귀호강하는데요. 꽃다방 김마다 푸디토리움 이번에 새 앨범 12년 만에 새 앨범 에피소드 호프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아침창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름다운 여친 김창원입니다. 진짜 내일이 어린이날인데 오늘 푸디토리움 큰 선물 주고 가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김연희님 내일이 어린이날이라 마음이 심란했는데 음악 선율에 치유되는 느낌입니다. 행복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용명님 저는 물속으로 푹 가라앉았다가 바닥을 치고 다시 수면으로 올라가는 느낌이었어요.
고요함 속에서 느껴지는 희망이랄까. 아, 이 앨범 전체가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아, 예, 그렇죠. 예. 네, 네. 야, 이게 푸디처럼 정범님만 이렇게 이제 저런 이제 물에 푹 빠진 데서 건져준 게 아니라 아침잠 가족들도 많이 건져내지신 것 같아요. 와, 정말 행복한 아침입니다. 특히 오늘 박미리님께서 오늘 배포를 보여주셔서 너무너무나 푸근한 아침이 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네 분이 어디서 라이브 연주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진짜로. 아, 예, 난 진짜 혼자 듣기 너무 아까워갖고. 예. 예? 그럴 기회가 조만간에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면 또 생기게 되지 않을까 저희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저는 전자피아노 아니고 어쿠스틱 피아노로 연주하면요 사뭇 다르잖아요 또. 아, 그렇죠. 또 공기가 달라져요 공기가. 네, 색깔이. 맞습니다. 네. 아 진짜. 자 연주에 좀 많이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끝고 뭐로 할까요? 시간이 그리는 기요? 아 이거 띄워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아 고맙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